부른다고 나오면서 했는데 자 볼 수 있어? 불편하게 나옵니다. 자, 그려볼까요? 아우, 둘이 또 만났군. 둘이 또 만나서 지원이 언제 또 앞으로 와서 어? 자, 오빠부터 일단 부려볼게요. 오빠 원래 앞에 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 3점짜리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2점짜리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어퍼. 어? 한국사 잡지가 있어? 한 페이지? 어, 한 페이지만 들어가. 저게 연결된 거다 보니까. 한국사도 안 돼요? 아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 28번 어퍼. 자, 1번은요, 여러분. 10점 요건 동사에 밑줄거 있는 동사 자리가 맞니? 라는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항상 날 놀래게 하자마자 꺼지다니. 자, 얘가 좀 사람들이 많으면 긴장하나봐. 수줍어서 자꾸 꺼져. 자, 아, 동사 자리가 맞니? 라는 걸 묻기도 하고 또 이제 주어 동사, 수일치를 묻기도 하는데 그 과정 전면구 묶어주고 필요 없죠? 전면구 묶어주고 전면구 묶어주고 주어 동사 is가 맞다. 그렇죠? 어. 그래서 뒤에 pp가 왔기 때문에 동사 이즈가 제대로 쓰인 게 맞다. 단수로 이즈 맞고. 자, 2번으로 가자. 자,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become은 일단 이거 이게 노린 거죠. 뭐 노린 게 있지, 함정으로. become이 뭐지 이게? become 뜻이 뭐죠? 뭐뭐가 되다. 이 형식 동사로 쓰이면서 뒤에 주로 뭐가 온다? 품사가?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아, increasing이 돼야지 라고 착각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형용사는 tough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엄청나게 터프한 뭐 이렇게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로 온 겁니다. 형용사를 꾸미려면 부사가 오는 게 맞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에다가 요거까지 함정을 판 응용 문제고. 자, 해석으로 맞춰볼까? 따라서 많은 스포츠 직업들이 어떻게든요 여러분 모두 다 함께가 아니에요. all together 그건 어떻게든 전혀 다른 부사입니다. 다 합쳐서란 뜻. 다 합쳐서 외워보시고. 자, 다 합쳐서 많은 스포츠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은 스포츠 직업 사이에서의 경쟁이 되는데 엄청나게 tough, 경쟁이 격렬해지게 돼요. 그래서 경쟁이란 놈이 요 상태가 된다. 형용사가 맞고. 자, one works their way up. 어떠한 누군가가 work up이 올라가다요. 그들의 길을 위로. 다시 말해서 스포츠 직업에서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빡세지게 돼요. 이번은 부사로 형용사 꾸며서 맞다. 자, 3번은요. 예를 들어 이제 경쟁이 치열한 걸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축구 선생님, 축구 코치는요. typically 뜻이 뭐지? typical 뭐지? 전형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자, 고등학교 축구 코치들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인데 이 선생님들이 주어가 되고. 자, 보세요. 원이 paid가 맞다고 치면 이 paid는 일단 동사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제도 현재고 얘는 과거를 시제도 맞지 않지만 페이드가 돼버리면 선생님이 뭔가 돈을 지불한다고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또 지불한다면 누구에게 뭘 지불하는지가 와야 되는데 뒤에 보면 a little extra, 약간의 추가를 뭘 지불한대. 뭘 위해서? 그들의 방과 후 이 work라는 거는 일도 되지만 선생님이가 수업이죠. 그죠?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돈을 약간 지불해? 말이 안 되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are paid가 돼야 되죠. are paid. 테레 붙는 거다. 자, 4번, 5번이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투부정사의 밑줄가 있고, 자, 이거 해석을 보자. 그러나, 자, 선생님은 이런 돈을 약간 더 받고, 자, 그러나 코치들이 있는데 똑같은 스포츠, 똑같은 축구의 코치들이 있는데 달라요. 큰 대학교의 코치들은 earn 뜻이 뭐지? 동사로? earn 벌다. 벌어요. 얼마? 숫자, 야, 밀리언 얼마를 찍어? 100만. 1년에 100만 달러 숫자 앞에 모을되는 뭐라고 이건? 업무? 이상. 그죠? 1년에 100만 달러 이상을 벌게 돼요. 자, 문장 끝났고 분사 부분으로 야기시키면서 하게 만들면서 뭘? 자, 커즈는 그 뭐죠? 원형은 커즈라는 동사, 원형은 일반적인 동사죠. 그죠? 출제 의도가 그러면서 야기시켜요. 전명구 묶어주고 얘가 목적어가 되네. 대학교 프린스턴 회장 말고 학교니까는 총장이라는 직위가 있어요. 대학교였잖아. 대학교 총장의 그 월급을 하고 커즈 일반 동사기 때문에 자 보자. 커즈 사역 동사니? 아니죠. 지각 동사니? 아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일 때 그 뒤에 look, 보이다라는 동사가 또 나올 때는 반드시 뭘 붙여준다? to를 붙여서 반복을 피한다고요.
cause는 causing이라 쓰였지만 원래는 cause란 동사였기 때문에 저 투부정사가 맞다. 만약에 사역동사라면 look이 되는 것이고 동명동사원형으로 자, 그 대학교 학장의 월급을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In comparison, 비교해 봤을 때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축구코치는 무지하게 돈을, 풋볼코치는 무지하게 돈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고 5번은 사실 앞에 번 볼 필요도 없죠. 콤마 웨어리 있네? 뭐니? 100% 관계? 부사일 수밖에 없죠. 관계 부사 뒤엔 무슨 문장? 어? 완전한 문장 거죠. 뒷문장 완벽 우만 보시면 돼요. 자, 헤드는 이제 수석 대가리, 아, 이제 제1 대장. 수석 코치들은 벌 수 있어요? 얼마? Many times more. 몇 배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누구보다 그들의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캠퍼스 위에 나왔던 대학의 자, counterpart 이것도 최근에 외웠지. 뜻이 뭐라고 이거? counterpart 뜻이 뭐죠? 똑같이 대응되는 것. 대상, 사람 이렇게 돼요. 여기서 뭘 말하는 거야? 그들의 캠퍼스의 코치들을 받는 거지, 그죠? 요 코치를 받으면 돼요. 캠퍼스에서 돈을 최고로 많이 버는 그 코치들의 걔네보다 몇 배 더 많이 벌어요. 이 수석 코치들은 벌어요? 더 많은 것을 벌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빠진 게 없네. 그래서 웨어리 제대로 쓰였다. 그 앞에 장소의 표현도 풋볼 리그로 받아서 지금 장소의 표현도 맞고 관계부사 웨어리 제대로 쓰였다. 자, 그 다음 어휘로 갈게요. 30번인가? 자, 요게 꽤 어렵죠. 해석이. 요 마지막에 답이 되는 4번 부분에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거든. 화목토반 이거 했지? 어휘에서, 그지? 했어, 초반에. 초반에 어휘 우리 유형 들어갔었잖아, 빈칸이랑. 그 어휘 교재에서 했던 지문이에요. 자, 봅시다. 민채 틀렸니, 이것도? 맞았니? 어, 해석 맞춘 거지. 어, 오케이. 자, 역사적인 증거는 points to 뭐지? 무엇을 가리키다, 지시하다, 그죠? 보라고 하다. 자, 뭔가 가리키고 지적하는데 바로 근로자들을 가리켜요. 역사를 보면 근로자를 보라고 한다. 이 근로자가 exploit이라는 단어 뜻이 뭐지? 착취하다, 이용해 먹다, 나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뜻으로는 잘 활용하더라 뜻이 있고 근데 근로자는 being exploited이니까는 착취당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라고 합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employee, 어는 뭐라 그랬지 이거? 고용하는 사람, 고용주, 사장이라 하자. 사장에 의해 착취당하는, 뭐 나 같은 사람이죠. 착취당하는 그러한 노동자를 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보세요. absence 뜻이 뭐지? absence. absent가 뭐지? absent. 형용사로? 결석한, 부재인, 이 자리에 없는 이 뜻이에요. absence는 뭐니 그럼? 결석이란 뜻도 되고, 결석 없지. 여기서 말이 안 맞죠?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부재. 뭐가 없는 상태. 자, 다시 착취당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가 없는 틈에 이렇게 돼요. 뭐가 없는 속에서. 뭐가? appropriate 뜻이 뭐죠? 적절한 법이 없는 속에서. 법의 부재 속에서. 착취당한다네? 법이 없으니까 착취당하겠지. 그치? 그래서 absence 맞고요. 자, 2번.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이러한 내용은 의미합니다. 착취당한다는 건 법이 없어서 착취당한다는 건 의미해요. 자, 근로자들이 not always은 정확한 뜻이 뭐라 그랬죠? not always. 항상 always, all, every 같은 단어들이 모두를 나타내는 단어가 not과 함께 쓰이면 어떻게 해석한다? 가장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 부정으로 한다. 부분 부정이란 뭐다? 부분 긍정이랑 똑같다. 즉, 항상 아니다가 아니라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부분 긍정은 부분 긍정입니다. 아, 부분 긍정 뭐래? 부분 긍정은 부분 부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 이것은 의미하는데 노동자,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 못 받을 때도 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이 기여한 바에 대해서. 2번도 틀린 거 없죠. 위에 보면 착취당했다는 얘기니까는 항상 받지 못해 보상을 바로 그들이 기여한 바에 대해서 틀린 게 없다. 자, 그 다음 바로 그들의 증가된 자, productivity 뜻이 뭐예요? 여기 붙어서? 여기 붙은 무슨 기능이나 무슨 성질, 무슨 성이라 그랬죠? 뭐지 뭐? 생산성, 생산 가능 능력. 그래서 증가된 생산성에 대해서 항상 보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바로 economic theory, 경제 이론이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시하듯이 그렇게 항상 보상을 받진 못해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밑에 나오고 그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정의가 나오거든. 최저임금법의 정의가 나오는데 해석이 꽤 어려워요. 자, 보세요. 사장들은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착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자들을. 만약에 사장들을 봤네. 만약에 사장들이
자, 뭔가 법적으로 컨트롤 뜻이 뭐니 이거? 통제하다. DPP니까 만약 봐봐. 사장들이 이용해 먹는데 뭐 하면 조건이 법적으로 통제를 당하지 않는다면 낯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과 합쳐져서 앞에 지금 착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맞네. 그죠? 조건이 완성되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을 착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너스는 뭐라 그랬지? 너스 그럼으로 따라서 앞에가 뭐? 앞에가 원인, 뒤에가 뭐요? 뒤에가 결과. 동의어 뭐가 있었지? Thus.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외우세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 뭐가 있지? Thus. So. 대답할 생각이 없군. Therefore. 또 뭐가 있죠? So to speak이 좀 다른 거. 즉 다시 말해서 뭐. 또 뭐가 있지? Consequently. 다 외워보세요. Consequently, inconsequence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외워갖고 오세요. 뒤에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자. 따라서 그 결과 최저임금법이면 최저임금법이 유일한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요 뜻을 정확히 해석했었어야지. Prevent 목적어 from ing 뜻이 뭐라 그랬니 이거? 뜻이 뭐라 그랬니? Prevent 목적어 from ing 뜻이 뭐라 그랬니 이거?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하다. Prevent 말고 되는 동사 뭐 있었어? Stop, keep 등이 있고 좀 어려운 건 이따 적어놓은 거예요. 그 듣고 외워보시면 돼요. 나중에 A 수업 때 Prohibit, 금지하다. Inhibit, 금지하다. Ban, 마찬가지. Forbid, 금지하다. Discourage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다 쓸 수 있는 동사야. 다시 자, 그러므로 최저임금법은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인데 막을 수 있는 뭐 많은 노동자, 이플로이어에서 이걸로 바뀐 거예요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뭐 하는 거?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대. 근데 봐봐, 웨이지가 월급이거든. 요 월급으로 일하는 걸 막을 수 있대. 최저임금법이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걸 막을 수 있대. 어떤 임금이냐? 보세요. 졸라 웃겨. 야, 파버티가 뭐니 이게? 빈곤, 가난이죠. 그치? 이거 뭐니 그럼? 빈곤? 이 개념 모른다 해도 빈곤선, 야 봐봐, 빈곤선 위에 월급이래. 월급이 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느낌이 어때? 빈곤선이 있어. 그거보다 많은 월급 뭐니? 높은 월급, 좀 괜찮은 월급이에요. 빈곤선보다 낮은 월급은 어때? 빈곤선보다 낮은 월급, 낮은 월급, 정말 이건 얼마 안 되는 월급이에요. 봐봐, 최저임금법은 지금 노동자들이 요 월급으로 일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어떤 월급? 나쁜 안 좋은 월급으로 일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최소 그래도 이 정도 월급은 줘라라는 최저임금법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파악 못해도 근데 밑에서 보면 아 최저임금법이란 되게 취지가 좋은 거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부부가 되면 봐봐, 빈곤선 위에 월급, 좋은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걸 막는다. 이렇게 돼버려. 최저임금법이 나쁜 법이 돼버려요. 자, 밑에 볼까? 이러한 point of view 뜻이 뭐지?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means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이 바로 원천이라는 거. 뭐의? 자, correct가 뜻이 뭐예요? correct. 고치다, 수정하다.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원천인데 뭐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냐면 자, exist는 뭐지 이건? 존재하다. existing은 뭐니 그러면?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뭐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현존 하는 이란 뜻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현재 있는, 현재 존재하는 시장의 실패를 고치는 원천이 된대. 최저임금법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네.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준대. 그게 목적이래. 그래서 아 나쁜 월급, 안 좋은 월급을 좋지 않은 월급을 받는 걸 막아준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요게 아니라 반대말이 below가 뭐뭐 밑에라는 뜻이거든. 빈곤선보다 더 못한 월급 받고 일하는 걸 막아준다는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below가 돼야 돼요. below가. 요게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5번은 맞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거고 enhance가 뜻이 뭐지 이게? enhance, 뭐뭇을 향상시키다. 그러면서 향상시켜요. 바로 시장의 힘을. 이 시장의 힘이란 바로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힘을 향상시킵니다. 실패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힘도 키워준다. 5번도 맞는 거지. 4번이 틀렸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고 많이들 틀렸습니다. 그 당시 고의들이. 자, 빈칸 추론으로 가볼게요. 빈칸 추론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자, 일단 이 31번은 우리가 두 가지 루트로 풀 수가 있는데 두 갈씩이죠, 그죠? 두 갈씩이고
연구가 시작되는데 그 바로 다음에 they found 그들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기후가 추운 지역이라고 나와서 아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구나라고 잡던지 아니면 정 이렇게 풀었는데 두 갈씩이야? 연구가 시작돼? 그래서 밑에 봤더니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 그 연구는 나타낸다 제안한다라는 연구 결과거든. 여기 읽어도 답은 나와요.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읽고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읽으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쭉 읽었다면 여기는 안 읽었어야 되고 결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안 읽었다면 여기 읽고 그냥 푸시는 거고 자 봅시다 그렇게 되는지 자 colony라는 걸 볼게요. colony 이 뭐지? 콜로니 스타크래프트 나오지? 뭐라고? 뭐라고? 식민지 오케이 식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콜로니가 군집 그러니까 어떤 놈의 기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이 다 모여 사는 거 그래서 개미 군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미집 자 개미집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들 자신의 자 personality 뜻이 뭐지? 이게 원형이고 personality 뭐죠? 그렇지 개성도 되고 성격도 되고 둘 다 돼요. 오케이 자신만의 개성을 자신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콤마 위치니까 앞에 있는 성격으로 받을게. 그리고 그런 개미 군집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떻다. 주제 간단해요. 개미 군집의 성격의 특징이 뭐냐. 그지? 항상 빈칸을 먼저 읽는 이유는 독해 방해가 잡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실험 결과를 읽고서 개미 집의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의 특징이 뭐냐요. 개미 집의 성격의 특징이 뭐냐. 자 그래서 좀만 읽어보면 자 뭔가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의미해요. 보여준다는 걸 consistent 뜻이 뭐지? consistent 뭐죠? 일관된, 꾸준한 일관되는 행동 패턴을 보여준다는 걸 의미해요. over time 이었지 뭐였지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 그게 어떤 성격을 갖는다는 거다 그런 얘기고 자 수백 개의 개미 군집들은요 자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방식에 있어서 그 방식이란 그들이 behave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이죠. 꼭 개별적인 사람이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위에 있는 개미 군집은 자기만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연구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연구가 등장하네. 그럼 이제 끝으로 가서 두 갈씩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보자. 이게 이제 그 위에 있는 연구가 다음을 나타내고 제안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뭘 뽑아내야 돼? 개미 군집의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의 특징이 뭐냐를 잡아내 볼게요. 자, 그 연구는 나타내요. 제안해요. 무엇을? 자, 그런 좀 더 adventurous 뜻이 뭐니 이건? adventure 뭐니? 모험. adventurous 뭐긴 이건? 모험을 즐기는 그러한 나왔네 키워드가 그지 개미 군집의 성격의 특징을 보면 돼요. 그러한 좀 더 모험을 즐기는 성격들은 특성들은 개성들은 자 could be an adaptation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알지 adapt가 뭐지 이게 적용시키다 adaptation 뭐긴 이건 적용 혹은 적응이에요. 적응한 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뭐에 바로 활동에 제한된 기간에 적응한 걸 수 있어요. 이 활동의 제한 이 활동의 제한이란 건 야기가 되는 건데 뒤에 잘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고 눈이 내리는 뭐 바로 북쪽의 기후에 의해서 야기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개미군집의 성격이란 건 뭐 때문에 그런 성격이 나온 거야? 요 얘가 속한 환경 때문에 나온 거지. 북쪽에 눈이 오고 춥고 기간이 오래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얘네 성격이 유발된 거 아니야. 그 얘가 말하고자 하는 실험의 결론은 개미군집의 성격의 특징은 뭐다 바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shape 형성하다예요. 형성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형성됩니다가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 보시면 왜 답이 안 되는지 볼까? 개미군집의 성격은 변화되는데 power relationship 뭐니 이건? 힘의 관계에 의해서 권력관계라는 얘기는 실험 결과에 없죠. 그 다음 3번 driving force가 뭐죠 여러분? 제가 이거 정리해놨는데 3번 보기는 좀 어려워서 driving force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뭐지 이거? driving force 원동 여기라 그래요. 움직이게 하는 힘. 그 다음 자 reproduction 이런 게 있어요. produce는 생산하다. production 생산 reproduction 뭐니 그럼 이건 재생산도 되고요. 그렇지. 근데 물건일 경우는 재생산이고 생물체일 경우에는 바로 번식이지. 번식을 위한 원동력 말도 안 되고요. 그죠? 4번
자, imitate 이게 원형이죠. 뜻이 뭐지 이거? imitate 모방하다. 다른 군집을 모방함으로써 성격이 만들어져. 그런 얘기 전혀 없죠. 실험 결과에 5번. 자, 결과인데 그들의 야 5번을 답으로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마도 이런 것 같아. 개미가 나왔기 때문에 아 집단적인 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지금 실험 결과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뭐니 이거? 집단 그들의 개미 군집의 집단 행동의 결과. 한번 말은 맞지. 하지만 얘가 말한 연구 결과는 지금 환경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too general,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래,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결과인데 그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결과의 원인이 뭐다? 바로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나와줘야죠. 32번. 야, 니네 차라리 떠들어. 씨. 앞에서 씨. 내가 자꾸 떠든, 둘이 떠든다고 뭐라니까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뭐 이렇게 쌓수 있어? 한 혼자 그래서 뭐 옆에서 보고서 날 보고서 떠들지나 날 보고서 뭐 이렇게 차라리 떠들어. 야 차라리 떠들어. 더 웃겨. 더 신경 쓰여. 자꾸 보게 돼. 가만 좀 있어 좀.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조만간 몇 명 제가 여러분 조만간 몇 명 정리할 거예요. 조만간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제가 저기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붙일게요. 그 사람 올라오지 마세요. 7층으로 그러니까 4층이나 6층으로 다른 층으로 가세요. 떠들지 마, 니네. 얘 부끄러워서 웃는 거예요. 알았어. 자, 32번 보자. 자, 요게 조금 어렵죠, 그죠? 실험, 이게 일단 지문을 굉장히 많이 읽어봐야 되고, 왜냐면 실험 결과가 나온 듯한데, 좀 더 읽어보면 또 다른, 여기에서 진짜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어려운 게, 용어가 어렵다, 용어가. 자, 보세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자, 가주어죠? 필수적이에요. cultivate 뜻이 뭐지? cultivate 뭐지? 농업이면 경작하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농업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경작이라는 얘기 농산물을 기르는 거 아니야? 기르다, 배양하다, 키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필수적이에요. 왜 요지인지. 자 뭐가 바로 키우는 거, 기르는 거. 우리 자 보세요. 어떻게 해석할래 이거? realistic 현실적인. 얘는 optimism 낙관주의. 현실적 낙관주의를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게 뭐냐? 위에 나와요. 자 그다음. 방법은 combine A with B예요. A와 B를 결합함으로써. A는 뭐냐? 긍정적인 attitude도 우리가 많이 정리했던 단어의 뜻이 뭐였지 이거? attitude, 태도죠. 긍정적 태도와 빈칸을 결합함으로써. 자, 주제 간단해요. 위에서 우리가 실험이 나오는데 그걸 읽고서 현실적 낙관주의의 특징이 뭐냐? 뭐가 필요하냐? 현실적 낙관주의를 기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실험 내용 중에 등장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 자, illustration, 뭐죠, 여러분? 요거? illustrate 이 동사고, 묘사하다, 설명하다예요. 설명, 묘사가 돼요. 뭐에 대한? 자, 여기서부터 볼까? 이거 뭐가 나왔어?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나왔네? 정반대 표현이 나왔네? 요거의 성질을 파악하면 좀 우리가 답에 근접할 수 있죠.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연구로부터 몸무게 줄이는 연구로부터는 아니죠. 그 다이어트 연구로부터. 자 그러한 연구에서 심리학자 이 사람은 연구 결과가 바로 나오네? 보자. 발견했어요. obese 뭐지 이거? obese 뭐죠? 비만의 비만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은 확신을 했었어요. 요 문장을 이렇게 끊어주는 게 조금 힘들어요. 뭐라고 확신했냐? 비만 여성 본인이 성공할 거라고. 낙관주의는 그지? 자 그러한 여성들은 살을 뺐는데 26파운드 더 많이 살을 뺐어요. 누구보다? self-doubt. doubt가 뭐니 이게? doubt. 의심하다예요.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 그럼 얘는 낙관주의자가 아니지 얘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살을 더 많이 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험 결과 같은데 얘는 지금 뭐니? 현실적 낙관주의는 아니거든. 잘 될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라고 이제 예상되었던 것처럼 이런 결과 나왔다. meanwhile 요거 화목토반은 최근에 외웠지. 동역과 정리해줬죠. 뭐지? in the meantime. meanwhile 아니니? 고상소배구나. 미안해요. 자 그러는 한편이란 뜻이에요. 어떤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러는 한편. 자, 이 사람은 또한 물어봤는데 요청했는데 그 여성들에게 말해달라고 바로 이 her는 위에 있는 얘를 가리켜요. 본인 연구원 본인에게 말해달라고. 그 다음 자, 뭘 말하냐 요게 주어 동사가 삽입이에요. 그 여성 피 실험자 본인이 상상하기에 바로 그들의
여정, 길, 어디로 가는? 성공으로 가는 그들의 길, 그 살 빼고자 하는 그들의 길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 what would be like, 무엇과 같을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 빼는 거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야. 저에게 좀 말해주세요 라고 이제 저에게 좀 말해주세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현서가 민혁아 너희 참 맨 앞에 앉아서 어떻게 그렇게 사니? 앞에 보세요. 자 그랬더니 자 보세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현실적 낙관주의라고. 그게 뭐냐?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보자.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진짜 연구 결과 나와요. 그 결과들은 놀라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보자. 자 여성들인데 믿었던 여성들, 본인들이 쉽게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여성들은 현실적 낙관주의야 비현실적 낙관주의야. 실제로 살 빼는 게 쉽겠니 어렵겠니? 쉬울 수가 없죠. 근데 얘들은 자기는 잘 될 거야 라고 근거 없이 믿은 사람들이라고. 얘가 그래서 얘는 일단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를 아직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 낙관주의자 아직 안 나온 겁니다 라고 말했던 여성들이 살을 뺐는데 보세요. 중요한 건 이번에 레스가 들어가. 살을 덜 뺐다가 들어가. 성공을 못한 거예요. 누구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여성들보다 어떤 여성? 바로 생각한 여성인데 뭐라고? 그들의 몸무게 감소 journey가 여정이에요. 몸무게 감소 여정이 would be hard. 아, 되게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여성들보다 지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여성들이 살을 덜 뺐다는 거야.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잖아. 성공한 여성은 어떤 여성이야? 아, 그 살 빼는 여정이 되게 힘들 거야 라고 미리 예상한 여성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현실적인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답으로 나중에 연결돼요. 자,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believe가 동명사 주어로 쓰였고 목적어가 전체가 이렇게 돼요. 이게 believing의 동사입니다. 야기시킨다. 믿는 것은 야기시켰는데 뭐라고? 바로 성공으로 가는 여정이 rocky가 이게 hard입니다. 똑같아요. tough랑 똑같아요. 어려운이야. 힘든. 성공으로 가는 길이 힘들 거다라고 믿는 것은 이거 외웠죠? 뭐라고? lead to, cause랑 똑같이 야기시키는데 더욱더 큰 성공을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는 거, 성공하는 길이 힘들 거야 라고 믿는 건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put in, 넣어두도록, 즉 투자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많은 노력을, 또한 persist 외운 적 있지 않나 이거? 뭐지 이거? 버티다라는 뜻이죠. 더 오랫동안 버티도록 하게 합니다. 바로 어려움의 phase, 직면했을 때. 아 그러면 진짜 성공하는 지금 뒤에 후자로 이야기했던 현실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지금 아 힘들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한다네. 그래서 보세요. 필수적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뭐냐? 현실적인 낙관주의, 위에 후자의 사람들. 그치? 이런 현실적 낙관주의를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방법은? 자, 보세요. 위에서 뭘 했습니까? 긍정적인 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길이 힘들 거라고 인정을 했잖아. 그래서 객관적인, 현실적인, 제대로 된 평가를 같이 내린 거죠. 힘들 거라고. 그래서 5번 보시면 정직한 assess, 이거 배웠잖아. 뭐지 이거? assess, 평가하다. 명사로 평가가 되죠. 뭐에 대한? 챌린지 여러분 보세요. 챌린지. 챌린지는 일반적인 뜻이 뭐가 많다 그러니 도전 말고 이거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는 뜻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어려운 일에 대한 객관적인 정직한 평가가 바로 성공의 원인, 즉 결합 요소가 되겠다. 현실적 낙관주의에 있어서 현실적인 사람들이 한 게 그거잖아. 그 길은 어려울 거예요 라고 평가를 제대로 했잖아. 자 그다음 자 tendency는 경향, 성향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뭐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경향이다. 뭐 생각을 잘 유연하게 바꾸는 방법 이런 건 명시가 안 됐습니다. 자, 그다음 33번으로 갈게요. 자, 이건 여러분 이거는 한 정말 한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비가 내용이 있는데 these cases인 걸로 봐서 이러한 경우들 이라고 했으면 이제 앞에 뭔가 있다 거죠. 앞에 있는 경우로 보자고. 그리고서 앞을 봤더니 자,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거지 사실. 앞에 읽을 필요 없구나. 여러분, 패션이란 게 유행 말고 무슨 뜻이 있다고 이거? 유행 말고 꽤 많이 정리했잖아. 패션이 무슨 뜻이 있다 이게? 방식이란 뜻이 있어요. 패션이. 그래서 유사한 방식으로 라는 얘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고 비슷하게 쓰이면 돼요. 앞에 있는 내용 똑같구나. 앞에 읽을 필요 없구나. 여기서 단서를 잡아보자. 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 집안일인데 이건 수행이, 자 얘는 지금 봤더니 동사가 있기 때문에 PP로 보는 거죠. 수행되는 집안일인데 바로 집안의 가족 구성원, 엄마나 아빠나 뭐 누나나 나나 누구,
집안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집안일은 is not 중요해요. 포함되지 않아요. 어디에?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지? 내가 집안일 하는 건 GDP가 뭔지 알죠, 그죠? 국민총생산. GDP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지? GDP의 개념이 뭔지 몰라도 어쨌든 GDP에 들어가지 않는 거구나 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역집의 등장에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역집에 들어가서 단서가 나와요. 자, 비록 그 똑같은 집안일을 봤죠. 이 집안일이 근데 중간에 삽입 들어가네, when performed, 수행될 때, 뭐에 의해서, 자, 보세요. paid가 지금 다른 거야. 돈을 지불받는, 월급을 지불받는 집안 청소하는 청소부, 뭐 아줌마라든지 아저씨라든지, 월급을 받는 가정부 아줌마랄까? 가정부 아줌마 아저씨에 의해서 수행될 때는 그 똑같은 집안일이 is만 남았네? 왜? 나머지 어디 갔어? 얘기했잖아. 동사 앞에 똑같은 구조는 지금 다 생략이 된다고. 요게 생략된 거예요. 낫이 없는 걸로 봐서 요게 생략됐다고. 보세요. 자, 다시. 비록 그 똑같은 일이 돈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질 때는 그 똑같은 집안일이 GDP에 포함이 되지만 그 똑같은 일이, 그러면 이게 말하는 건 가족 구성원이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unpaid지 뭐야? 돈을 지불받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일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똑같은 일인데 돈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GDP에 들어가고 안 달라지고 안 들어가고가 달라진다, 갈린다라는 거지. 지금 그 얘기가 앞에도 똑같이 펼쳐진다고. 실제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1번 보시면,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바로 의미하는, 이 왜 경우, 이거 하나의 경우가 있고 앞에도 같은 경우가 있겠지, 그지? 두 개 합쳐서 이러한 경우들은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GDP 계산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똑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그지? 뭔가 돈을 받는 건 들어가고 돈을 받지 않는 건 들어가지 않고가 들어가면 되겠네. GDP 계산은 do not cover. 자, cover 보세요, 여러분. 덮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다른 뜻이 있어요, cover. 이게 바로 뭐뭐를 덮다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이걸 보자기로 얘네 둘을 확 덮어. 보자기가 누굴 포함하고 있는 거야? 얘네 둘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커버는 포함하다는 뜻이 있어요. 포함하다, 감당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GDP, 공식적인 GDP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제적인 생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돈이 지불된 건 포함하고 지불되지 않은 건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자, 2번 같은 경우 여러분, 2번을 답으로 찍었을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2번은요 바꿔줘야 돼요. Reflect 뭐지 이게? 반사시키다 말고 무슨 뜻이지? Reflect? 뭐뭐를 반영하다, 넣다, 이런 뜻이거든. 봐봐. 자, 돈을 지불받지 않은 집안일의 가치를 반영한다가 아니지. 오히려 반영을 못한다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Fail to reflect. 이런 말이지, 그지? 반영하지 못한다. 뭐 2번이 저렇게 바뀐 맞고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건 지금 요 앞에 이러한 경우에 전혀 명시가 안 됐어요. 수요와 공급은. 자, 4번. 이거 뭐니? Import. 수입이지. 수입의 양, 총량 언급 안 됐습니다. 자, 5번. 포함하는데 이익을, 오직 만들어진, 자, 요까지 괜찮아. 근데 봐봐. Foreign trade, 뭐야? 해외 무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익을 포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GDP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았고, GDP 자체가 해외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 1번이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3점짜리가요. 자, 요거 봅시다. 36번.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를 써먹을 수가 있는데, that's because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that's because하고 that's why의 차이는 뭐라고? 얘는 둘 다 주어 동사 오는데 얘는 뜻이 뭐라고? 원인은 주어가 동사에서다. 뒤에가 원인이 나와요. 얘는 해석이 그 결과 주어가 동사다. 그래서 앞에가 원인이 주어지고, 얘는 얘가 나왔던 원인은 주어가 동사하다거든. 앞에 결과가 나와줘야 돼. 결과가 뭐는 뭐야? 라고 먼저 결론 맺고 그 뒤에 원인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자, 보자. 원인은, 아, 뭔가 여자가 등장하는 거구나. 원인은 그 여자가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않아서예요. 바로 어떠한 다른 요소들을 통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다른 요소란 연관될 수가 있는 건데, 둘 다 비타민C와 감기죠. 코넷을 붙이면 비타민C와 감기에 연관된 걸 통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뭔가 이에 대한 주장이 결론이 앞에 나옵니다. 이건 이 결론에 대한 원인이기 때문에. 자, 그 결론을 한번 찾아보자. 아, 결론이 뭔지 결과가 뭔지. 자, 보자. 연구원들이 찾을 때 두 가지, 여러분 보세요. variable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vary에서 온 것이고, 여기에다 지금 able이 붙은 거거든. y가 i로 바뀌면서. 그럼 variable 뜻이 뭘까? 이거 vary는 뭐니? 이건 다르다,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variable 뭐니 그럼 이건?
다양할 수 있는 형용사로 그죠?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 근데 이게 명사로는 이런 뜻이 돼요. 수학에서 말하는 그 변수란 뜻이었어요. 변수. 자, 다시. 연구원들은 발견해요. 자, 연구원들이 발견할 때두 가지 변수들이 서로 간에 연관이 있다고 발견할 때그 연구원들은 자주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 립 뜻이 뭐지 이게? 립. 훌쩍 뛰어넘다 도약하다. 어디로 도약해 버려? 결론으로 훌쩍 도약해 버립니다. 성급히 결론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결론이란 그러한 본인이 파악한 두 가지 변수들이 가진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커즈가 뭐지 이게? 원인. 이펙트는 영향, 결과, 효과를 뜻이 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를 표현해요. 여기 보세요. 자, 그두 가지 변수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두 개의 연관성을 보자마자 아, 결론 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예시가 나오네. 자, 아직 뭔가 이제 그 여기서 뭐 바로 들어갈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급하게 맺는다는 예시가 나오거든. 뒤에 읽어보면 자, 보자. 예를 들어. 가정해 보세요. 한 연구원이 발견했다고. 그 예시가 맞죠, 그죠? 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야, 잠시 깨라. 비타민 C를 매일 먹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보고했습니다. 더 감기에 적게 걸린다고 말이죠. 자, 봐봐. 그러면 비타민 C라는 요소 하나하고 감기에 적게 걸린다는 요소 하나 두 개의 변수가 나왔지, 그지? 자, 누구보다 비타민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두 가지 변수를 잡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요걸 파악한 뒤에, 오나, 어퍼는 온이랑 똑같고요. 오나 ing 배웠지. 뭐지 이거? 오나 ing? 뭐뭐? 하자마자요. 뭐뭐 하면.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 앞에 나온 것들. 이러한 결과를 발견하자마자, 이 연구원은 써요.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쓰여 있는 거예요.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한다고. 아까도 이어지지, 그치? 인과관계 있죠. 감기를 예방한다고. 그러면서 사용해요. 이 데이터를 증거로서, 위에서 파악했던 데이터를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 그 다음 보자. 자, 얘도 지금 요거랑 감기를 예방한다랑 뒤에 비타민 C가 예방한다랑 이어져요. 자, 그 다음. 자, 비록, 이제, 진실일지도 모르지만, 뭐가? 바로 비타민 C가 강조적. 정말로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 진실일지도 모르지만, 이 연구원의 연구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상해요. 이 연구원의 연구는 그것을, 즉,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해 준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어져야 돼, 그러면?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야 되잖아. 근데 뒤에 보세요. 예시가 등장해. 4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볼까? 예를 들어서, 자, 이 4번 뒤에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4번을 이 예시를 읽어보고 뭐에 대한 예시인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타민C를 매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더 건강에 컨셔스는 의식적인 신경 쓰는, 전반적으로 좀더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손을 씻으면서, 좀더 자주 씻으면서, 또 운동도 더 많이 하면서. 자, 4번 뒤에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이고, 비타민 C가 감기를 100% 예방해 준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예시잖아. 그지? 비타민 C 먹는 사람은 애초에 어떻다는 얘기야, 애초에. 애초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니까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한 예시잖아. 그지? 이건 지금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예시가 아니라고. 얘는 지금, 그러면 비타민 C 먹는 거 말고 다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거에 대한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지는 설명도 안 나왔고, 그게 바로 뭐냐면,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냐면, 원인을 밝혀줘야지. 원인은 그 연구원이 비타민C 먹는 거 외에 다른 요소들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른 요소란 비타민C와 감기에 둘다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요소에 대한 예시로 지금 여기서 뭔가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좀더 한다든지라는 다른 요소들의 예시가 뒤에서 펼쳐진 것이고, 4번에 들어가셔야 되죠. 자, 그래서 5번 뒤에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해서 변수를 통제해야지 정확한 실험이다 라고 했고, 그 뒤에 결론 보세요. 당신이 그래서 요렇게 한 단어로 묶은 거예요. 통제된 실험을 할 때까지는, 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뭔가 만들 수 없어요. 인과관계의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발견하는 그 관계를 기반으로 인과관계의 결론을 맺으면 안 돼요. 통제된 실험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시간이 49분이야? 40번 하고 장문도 겸 딱 되겠다. 자, 40번 보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in other words가 역할이 뭐라고 이게? 역할이 뭐라고? 즉, 다시 말해서 앞까지가 똑같다. 그러니까 뭐지? 좀 빨리 풀었다면 이제 위에다 건너뛰고 요거 읽고서 결론이기 때문에 읽고 풀어서도 되고 우리 이제 위에서 읽어보면서 요 전까지 한번 잡아보자고. 근데 요거는 아까 보니까 거의 다 많이 맞췄더라고. 3점짜리 찍고 좀 쉬워서요. 자, 아이들은 A 할 수 있는데 바로 어디에서? 마케팅에서 말이죠. 여러분 앞에 보세요. 힘들어도. 자, 아이들은 마케팅에서 A 할 수 있습니다. In and of themselves는 그들 자체로란 뜻이에요. 그들 자신이 그들 자체로. 아이들 그 자체로 마케팅에서 A 할 수 있다. 자, due to는 뭐죠, 여러분? due to? 뭐뭐 때문에. because of랑 똑같아요. 그들의 능력 때문에. 능력 덕분에. 그 능력이란 바로 B 하는 능력인데 그들의 부모의 구매를 말이죠. 야, 이건 이것만 읽어도 답 나오겠다, 그지? 애가 뗐으면 그거 할 수밖에 없잖아. 그 얘기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아이의 마케팅에서의 능력을 파악하면 돼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상에서의 능력. 뭔가 물건 광고하는 데서 능력. 자, 처음부터 보자. 오늘날의 마케팅과 광고의 썩이란 게 요게 흠뻑 적시되거든. 그래서 마케팅과 광고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브랜드로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해석 어떻게 한다고? 더욱더 주어가 동사할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다, 그죠? 자, 다시 그 사람들이 are younger, 더 어릴수록 뭐 할 때? 그 사람들이 브랜드나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게 어리면 어릴수록 자, likely 뭐라고 항상 이것 뜻이? 할 가능성이 있다. 뭐가 붙어서?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be likely to가 이렇게 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 브랜드나 제품을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동안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접이 나와서 뒤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가 아니에요. 회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들의 마케팅을 그리고 광고를 어린 소비자에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아이가 광고에서 갖는 능력을 파악하면 돼요. 그 뒤 봅시다. 자, 제임스 이런 사람이 put 이거 그냥 간단히 말하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듯이. 자, 그 다음 보시면 코테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단서가 있는 거예요. 인용구가 나오면 항상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75%의 spontaneous 뜻이 뭐지? spontaneous 뜻이 뭐예요? spontaneous? 아무도 몰라? 자발적인, 즉각적인이라는 단어예요. 외우세요. 자, 75% 굉장한 상당수의 즉각적인 혹은 자발적인 음식 구매가 추적될 수 있는데 바로 누구에게? 내기란 단어가 조금 어렵다. 이게 조르다라는 뜻이죠. 조르다. 그래서 재촉하는, 조르는 아이에게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아이가 물건을 구입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마케팅에서의 아이의 영향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아이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요 전까지. 자, 원, 뭐 중에 하나? 두 명의 엄마 중에 한 명이 절반 정도가 음식을 구입할 겁니다. 단순히 원인은 그 엄마의 아이가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단서가 또 나왔고 아이에 따라서 음식을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그 다음 trigger란 단어였죠. 이게 뭐라고? 방아쇠를 당기다. 또 동사로 커서는 똑같이 야기시키다.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 욕구를 야기시키는 것이 바로 가족 전체에서 욕구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뒤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자, 아이는 어떨 수 있다? 마케팅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지, 그지?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자체로 어떤 능력 덕분에 바로 부모님한테 그걸 사게끔 하는 능력을 지금 디렉트로 쓴 거예요. 디렉트 뜻이 뭐지 이게? 무엇을? 지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시하다, 방향을 설정하다, 부모의 구매를 지시하는 능력 때문에. 자, 그 다음 여러분 41, 2번은 자, 스키밍으로 능이 되고요. 그렇게만 풀고 풀이를 마칠게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빈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간단해. hurting a man's 빈칸. hurt 요거는 상처 입히다, 피해를 입히다인데 자, 어떠한 사람의 빈칸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crime이래. 뭐니 이건? 범죄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걸 잡으시면 돼요.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자, 그걸 일화를 읽으면서 파악해 볼 텐데 스키밍으로 처음부터 끝만 읽어볼게요. 자, 보자. 몇 년 전에 GE 회사는 직면하게 되었는데 바로 delicate 뜻이 뭔지 압니까? delicate? 그렇지. 민감한. 굉장히 뭔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감한 임무를 임무에 직면했는데 그 임무란 동격이에요. 바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찰스라는 사람을 어디로부터? 바로 부서의 헤드,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제거한다는 얘기는 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아드킷이라고 표현했네. 자,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가자. 자,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had done it. 잘했네. 그 일을 잘 끝마쳤어요. 뭐 하지 않고 with a storm, 폭풍 없이라는 얘기는 아무런 무리 없이, 그죠? 큰 탈 없이 잘 끝마쳤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중에요. 문제를 끝냈는데 by ing 방법이 나오지. 방법은 let, 사역동사 나왔죠. 하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이 욕을 만들어줬대. save face 뭘 것 같아 이거? 얼굴을 구해줘? 뭐지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요거 알면 바로 풀립니다. 체면을 살리다 그랬죠. 체면을 살리다. 그치? 존중해줬다 이런 얘기지. 체면을 살리게 해줌으로써 문제를 잘 해결했다. 자, 그 다음 다 끝난 거야. 그치? 문제 해결 방법 뭐다? 체면을 살려주는 거. 그럼 봐봐. 밑에서 빈칸이 crime은 뭐니? 범죄를 할 만한 건. 남의 체면을 깎아버리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hurting one's 체면 정도가 들어가면 되네. 자, 그 다음. 요즘이나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vitally,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하게. 얼마나 진짜로 중요한가요? 그건 말이죠. 앞에 있는 체면 살려주는 거. 자, 그리고 얼마나 우리 중에 few 부정이죠? 우리 중에 그 정말로 너무나 작은 숫자가 그것을 그 내용 그 체면 살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멈춘 사람은 거의 없지요. 살려줘야 되는데 그리고서 이제 답으로 가자고요. 그러면 자 반대로 정말 범죄라 할 만한 것은 어떠한 사람의 무엇을 해치는 거? 체면을 해쳐버리는 거. 체면을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체면과 관련된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면 자, dignity죠. 이건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죠. dignity 뭐지 이건? 뭐죠? 얘는 존엄성이란 뜻이에요. 존엄성. 한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범죄와도 같다. 체면을 살려주지 않는 거. 왜냐면 위에서 첫째 질문의 예시가 종합해보면 체면을 살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기 때문에 제목은 그래서 체면 살려주는 거 바로 saving pride 자존심을 자긍심을 살려주는 방식이다. 1번이 가장 가깝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변형 문제 푼 거 저 주고 가세요. 응? 10시까지.